여기 모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가사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선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식이 흩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가능하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한 두 분 정도가 아직 그렇게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두 분만이 우리의 소감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백성 주가 되었지 이 시간에 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바쁜 하루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죠. 자,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바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서, 내가 운전하는 게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운전하는 건 기름 넣을 시간이 없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쁘지만 기름을 넣어야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와 더불어 더욱더 친밀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더욱더 반성해서 믿음을 구하며 가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을 볼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받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밀한 깊이 있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주님과 하겠습니다. 주여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과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듭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거주는 축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의 철학 기도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앞섰던 죄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성령 강림절 주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하에 각 교구별로 하나님의 새 생명 전도 잔치가 시작됩니다. 내 가족, 내 친족, 이웃을 먼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온 민족 위에 넘쳐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힘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통일, 자유통일, 평화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의정대들에게 지혜를 쳐주셔서 하루밖에 경제가 걱정되어 어렵고 힘든 국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을 쉬고 사랑하시는 인천 수봉업계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바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온된 교회에 성령이 큰 은사와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예정이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용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많은 양의 이끄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부서의 재직들과 봉사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최용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불같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 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아프신 성도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받으시는 성도님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오니 울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천 순복기의 모든 가정이 자선천대, 믿음천대, 축복천대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수요일부 박혜련 지휘자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에게는 반없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지교의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 모두에 우리와 동행을
난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예배를 드는 연한 남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들 가신가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가요? 아이들 보면 아이고 얘들 얼굴 키우나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찬양하신 박혜령 지휘자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찬양하는 얼굴 보면 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께서 문을 열어서 주님의 찬양하는 얼굴을 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넣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멘. 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찬양하는 얼굴을 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늘 도전인데요. 어떤 도전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때는 나중에는 주의 얼굴을 배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보여지는 게 어디를 봐야지 희미하게 예수님이 보입니까? 어디를 보냐면요. 아주 놀랍게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도 보입니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는 사라져요. 그 대신 다양한 감사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죠.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아멘.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한번 축복하세요.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좀 얘기를 하게 된대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얼굴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들은 희미해요. 봐봤자 이게 긴가 아닌가 싶을 만큼 희미하지만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그리스도의 격려와 때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서로 격려하셔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날 여러분 삼기 예배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건강한 어머니께 기도하는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가서 반갑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찬란한 얼굴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불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찬란한 얼굴 배웠고 또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크신 은혜가 이 말 줄 믿습니다. 박수를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상해서 그 꼬맹인가 봐요. 거기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손 하나 안에 탁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손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끝날 겁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우리가 특성 중하고 원성동하는 날이에요. 딱 원성동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 그날 그 주 금요일에 아마 사도행전을 마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